하롱하롱 파랑하랑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5성의 상시 어벤져 니토크리스 얼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2345년부터 기원전 2181년까지라고 하는 이집트의 제6왕조의 파라오로서 최초의 여성 파라오이자 형제이자 남편인 메렌레 2세가 재위 1년 만에 암살당해 그 뒤를 이어 파라오가 된 뒤 원수를 갚고 자결, 그녀를 끝으로 제6왕조가 끝나게 됩니다. 그런 니토크리스가 어떠한 사유로 있을 수 없는 명계의 신 아누비스의 힘을 얻고 복수자로서 변화된 모습으로서 평소보다 냉정하고 파라오로서의 권위를 더 중요시하였고 이로써 다른 파라오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유 스킬은 장례 문서 피라미드 텍스트 A, 자신의 아츠와 버스터 성능을 최대 30% 상승, 매턴 2000의 HP 회복 상태를 부여를 3턴씩 부여합니다. 고왕조 시대의 왕들이 내세에서도 최고 신이 되기를 빌며 피라미드 묘실과 벽에 주문과 부적을 새긴 것을 장례 문서 피라미드 텍스트라고 하며 이것이 책으로서 만들어진 것이 사자의 서입니다. 아누비스 様. 명부신의 재정 A는 자신의 MP를 최대 100% 증가, 아군 전체의 선특성 부여 후 받는 강화 성공률을 최대 40% 상승, 적 전체의 악특성 부여 후 받는 강화 성공률을 최대 20% 다운 한 턴을 부여합니다. 명부신 아누비스의 권능 중 일부로 아누비스 신이 명계에서 죽은 자의 심장 무게를 재어서 생전의 죄를 제정하는 것을 스킬로 나타낸 것입니다. 사막의 밤바람 A는 아군 전체의 아츠 성능을 최대 20% 3턴간 상승, 선 특성의 아군 전체의 60%의 확률로 1회 3턴의 회피, 약화 무효, 즉사 무효를 각각 부여합니다. 황제 특권이 변화된 스킬로 밤의 사막에 휘몰아치는 얼어붙은 바람처럼 니토크리스 얼터는 밤의 영역을 지배한다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클러스 스킬은 광화 2로 자신의 버스터 성능 2% 상승, 복수자 딥2 플러스로 자신이 데미지를 입을 시 MP 5% 획득과 자신 외에 후열을 포함한 아군 전체에 약화 내성 15% 다운이라는 디메리트, 신성 EX로 자신에게 공격 데미지 250 플러스 상태 부여, 망각 보정 A로 자신의 크리 위력 10% 상승, 자기 회복 마력 B로 자신의 매턴 MP 3.5% 획득 상태를 부여합니다. 특이하게도 광화를 가지고 있는 어벤져인데 이는 니토크리스가 광화나 정신 오염 없이는 어벤져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어벤져의 적성이 없다라는 것의 반증이라고 합니다. 보구는 아름다운 나의 명부 그 길을 열어라 네페르스엔 아누비스로 자신의 오버차지로 효과가 상승하는 보구 위력업 한턴 부여 후 적 전체의 강력한 인속성의 150%의 특공 공격 후 50%의 확률로 즉사, 악특성의 적 전체의 100%의 확률로 즉사시킵니다. 명부신의 아누비스의 거대한 불령이 일시적으로 현계, 무자비한 재정과 단재를 지상에 초래시키는 보구로 명계신이 명계에서의 권능을 지상에서 일부 발휘시키는 위험한 보구이자 본인도 아닌 화신인 니토크리스 역시 소멸할 수도 있는 위험한 보구이지만 그녀의 영혼이 삼켜지지 않기를 바라는 고대 이집트 제6왕조 역대 파라오들의 가호 덕분에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성능에 대한 평가로는 상시 어벤져이며 즉사, 시스템, 특공, 속성 부여 딜러 등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특히 MP 100%로 즉발 보구, 동시에 특공을 하면서 적에게는 악속성을, 아군에게는 선속성을 스킬로 한 턴간 부여하여 다른 메인 딜러들의 특공을 유도할 수도 있고 딜포터로서 활용하기가 쉽습니다. 더해서 즉사를 보유하여 피 즉사율이 낮은 몬스터는 보구로 정리,
후즉 쌓이기에 보구에 의한 MP 리차지도 가능하며 보구 연사가 수월합니다. 단점으로는 같은 포지션에 너무나 좋은 서번트들이 있다라는 점이며 아츠 대군의 어벤저로서 스페이스 이슈타르, 수영복 카마 등이 존재, 인트공 딜러로 모르간과 리큐가 있으며 즉사의 MP 100%를 가진 서번트로는 캐스터 니토크리스와 도만이 더 높은 즉사율을 가지고 있어 대체가 쉽습니다. 속성은 천, 혼돈, 악, 여성, 왕, 부유이며 재림 재료는 금단의 페이지, 고스트 랜턴, 봉황의 깃털, 흙수지, 복마의 램프, 원처의 산모, 지혜의 스카라벨, 만신의 심장을 사용. 스킬 강화 재료는 세계수의 씨앗, 금단의 페이지, 봉황의 깃털, 복마의 램프, 혈루석, 신맥 영자, 지혜의 스카라벨, 몽환의 비닐가루를 사용. 어펜드 스킬 재료는 고스트 랜턴, 흙수지, 원초의 산모, 만신의 심장, 소곡의 철항, 재난의 화살초, 사면의 작은 종, 잊을 수 없는 재를 사용합니다. 인연 예장은 암무트로 아군 전체의 즉사 부여 성공률과 아츠 성능을 10%씩 상승시킵니다. 암무트는 이집트 신화에서 명계에 존재하는 악어 모습의 괴소로 아누비스의 재정에서 심장이 정의와 법의 여신 마아트의 깃털보다 무거우면 암무트가 있는 두아트로 내려가 암무트에게 잡아먹힌다고 합니다. 고대 이집트의 여성 파라오이자 파라오를 기만한 부하들에 대한 복수, 그러나 파라오로서의 행위가 아닌 사적인 복수였기에 자신 또한 빨리 명기에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자살한 것이 니토크리스였습니다. 즉, 복수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그녀가 어벤저가 된 것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불가능. 하지만 어떠한 이유로 그것이 변질. 호루스의 화신이며 네제드 신의 가호를 받던 것에서 명기의 신, 아누비스의 힘을 받아 대리자이자 명계의 지배자의 성향을 띈 모습으로서 얼터가 됩니다. 통상인 니토크리스와는 사상 자체가 다른데 통상의 경우 확실한 복수를 위해 형제들의 위기를 방관하고 파라오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법도에 의한 심판이 아닌 사적인 제재라는 죄가 있으며 그 때문에 파라오들이 가는 영원의 낙원에 갈 자격이 없으니 아누비스 신에게 심장을 넘기며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파라오들에게 있어 자신은 보다 낮은 존재의 파라오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얼터, 일형화가 된 니토크리스는 파라오로서의 자신을 더 중요시하였고 복수가 정당한 것이라 믿어 아누비스 신의 심판을 거절. 그로 인해 파라오로서 영원의 낙원으로 향한 것이 아닌 아누비스에게 호의를 받게 되어 명계신의 대리자로서 존재하게 되었다는 결과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어벤저라는 클래스이지만 룰러와 같이 상대를 제정하는 행위를 하며 고대 파라오로서 위험을 보이는 한편 그래도 니토크리스이기에 가끔 허당기를 보입니다. 추가로 3차 재림은 신령의 모습이 더욱 강화되어 흡사 아누비스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데 이는 힘과 자신의 위치에 의해 아누비스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이기는 하지만 아누비스의 입장에서는 거의 니토크리스 그 자체라고 합니다. 어서오지 어서오지. 어? 준비 완료です. 이불가는 이시대 히타리오 메이도니와 고주인사마가 필요です. アリスのご主人様はもちろん先生です。毎日あったかいお風呂に入れるなんて幸せすぎる。感染者になってからはあまりちゃんとしたお風呂に入れなかったからさ、移住先の都合でね。それにここの食べ物は衛生的だし、ああロドスって最高。 冥府と天空なる我、 夜に輝く月と知れ、おいでます。ゼフェルスエン。